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쉽고 좀 이국적이고 맛있는 소스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레시피를 찾다가 모로칸 뭐 이런 음식을 찾게 됐어요. 제가 렌틸 무슨 레시피를 테스트하려고 이제 그걸 찾았었는데 모로코 쪽이나 이런 데서 렌틸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 거기에 뭐 어울리는 소스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구글에서 뭐 모로칸 소스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셔믈라라는 소스 레시피가 뜨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CHERMOULA 이게 뭔가 약간 노스 아프리카 이쪽에서 많이 먹는 소스래요. 소스도 되고 뭔가 음식에 향을 더해주는 뭐 곁들이 이렇게로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된대요. 근데 그쪽에서는 해산물, 뭐 시푸드 음식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곁들이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다른 고기 요리,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브로콜리를 구워가지고 그 위에 뿌려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노스 아프리카 그쪽에 이제 모로코도 그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고기가 있고 이제 그 옆으로 또 지중해가 있고 되게 비슷한 향신료들과 재료들이 쓰여요. 이제 레몬도 많고 올리브오일 들어간 것들, 그다음에 파슬리, 그다음에 오늘 몇 가지 향신료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제 채널에 보면 치미추리 소스 아시나요? 그게 진짜 좀 맛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맛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허브가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미가 들어가죠.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가요. 또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쇼믈라라는 소스에는 거기다가 이제 또 따뜻한 향신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Warm spices라고 하는데 향신료들을 살짝 팬에다가 볶아서 향을 좀 살려준 다음에 이 재료들과 함께 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몇개 찾아봤는데 원래는 파슬리랑 실란트로, 그러니까 고수를 함께 섞어서 쓰는 레시피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지금 고수가 없고 파슬리가 있어서 파슬리만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는 레몬이 꼭 들어가요. 레몬이랑 올리브오일,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향신료는 대표적으로 이 소스에 쓰이는 거는 코리앤더라고 해요. 코리앤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쪽에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가루로 된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게 마침 떨어져서 이렇게 통으로 된게 있어요. 홀 코리앤더. 이것도 볶아서 쓰시면 돼요. 톡톡 씹히는 게 아주 맛있거든요. 그리고 큐민. 또 지중해 요리나 그리스. 이런 요리 보면 큐민 참 많이 들어가요. 큐민도 함께 써볼 거고요. 파프리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파프리카도 넣어볼게요. 카이엔 페퍼도 많이 사용을 한대요, 거기서. 요거 이렇게 넣어볼게요. 근데 꼭 이런 구성으로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한두 가지만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 어쨌든 좀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선 이 파슬리의 줄기는 너무 뻣뻣한 거는 좀 제가 이렇게 뜯어냈어요. 실란트로 같은 경우에는 줄기에 정말 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줄기를 다 사용을 하시는 걸좀 권하고요. 파슬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굵은 것만 좀 떼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시피를 좀 찾아보면 푸드 프로세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간편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오늘 다져서 만들어 볼게요. 이 허브만 좀 잘게 잘 다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꽉 눌러서 1분의 1컵. 이렇게 허브 같은 거 한번 사면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이런 소스, 오늘 만드는 소스, 아니면 치미추리, 이런 거 만들면 한 번에 다 해치울 수 있어요. 그리고 소스도 이렇게 한번 만들잖아요. 어느 정도 양을. 하루 이틀은 이제 소스가 신선할 때는 막 위에 그냥 뿌려 먹고 이래요. 난 3, 4일 되면 소스 자체도 좀 색이 칙칙해지거든요. 이제 생선 같은 데 발라서 구워요. 그러면 이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도 꼭뭐 특정 생선에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뭐 한국 생선, 갈치 이런 것도 그냥 좀 뭔가 색다르게 구워서 이렇게 소스를 위에 한번 뿌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고등어 같은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이다된 거예요. 이거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마늘 한 두세 티스푼? 마늘 이거 푸드 프로세서로 다 다져가지고 얼려놨거든요. 물론 프레쉬 마늘 쓰시면 가장 최고인데 좀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거의 해먹거든요. 근데 이게 좀 쉬어야지 일이 너무 많으면 하다 질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이렇게 타협을 해요.
마늘 같은 거는 매번 까서 쓰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집에서 해먹는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레몬 느즙도 좋은 거는 되게 좋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물도 안 섞인 100% 레몬즙이거든요. 그냥 냉장고에 레몬하고 라임 정도는 사다 놔요. 그러면 이렇게 꺼내 쓰고 프레쉬 레몬 사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4분의 1컵. 4분의 1컵이 4테이블스푼이에요. 사실 다른 재료 양보다 지금 허브가 조금 모자라요. 여기다가 진짜 실란트로 있으시면 한 4분의 1컵 아니면 동량을 넣으셔도 돼요. 제가 오늘 허브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4분의 1티스푼 정도? 약간 산미가 있고 막 마늘 맛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짜지가 않아도 되게 간이 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향신료까지 들어가니까 맛이 되게 풍부해요. 가장 중요한 향신료를 조금 해볼게요. 작은 팬이 있어요. 여기다가 향신료를 조금 덜어볼 건데 불에다가 살짝 굽는다고 해야 되나? 볶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 아까 말했던 코리앤더 시드, 이거 시드 말고 그냥 가루로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 2분의 1티스푼, 파프리카 2분의 1티스푼, 파프리카 2분의 1티스푼, 그다음에 큐민 2분의 1티스푼.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롯데마트였어요. 큐민이 있나 봤더니 가루 큐민은 없고 큐민 시드, 그러니까 홀로 된 거, 안 갈아진 거, 그거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쓰셔도 돼요. 카이엔 페퍼 반 티스푼. 아주 약불에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탈 수 있거든요, 금방. 이걸 블루밍 한다 그래요. 향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향신료가 향이 훨씬 살아나고 좋대요. 한 2, 3분 정도만 볶으면 돼요. 그러면 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후추도 약간. 이렇게. 집에서 먹는 그런 향이 아니라 뭔가 외식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섞어보면 향 너무 좋아요. 한번 브로콜리 구워볼게요. 코리앤더 시드 씹히는 것도 되게 맛있고요. 정말 특이하고요. 쉬운데 좀 특별한 맛을 내는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소스니까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생선, 고기 이런 거 해서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